자, 이번 주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책론에 대해서 정리하는데, 자, 정책론은 시험 목차가 4개로 되어 있어요. 그죠? 정책론의 평균적인 문항 수는 한 4문항 정도인데, 예외적으로 뭐한 6문항 뭐 이렇게 해도 나왔던 해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의 예, 의미 기능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토지 정책, 세 번째가 주택 정책,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조세 정책. 이렇게 해서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네 개를 시험 목차로 제공한 거죠. 자, 근데 이제 요 중에서 우리는 이 기능이라는 것이 뭐냐면 역할인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는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죠.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의 기능을 무시하고 개입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이제 목표라는 걸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하게 되는 것이 기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 개입 이유를 보면은 정치적 기능이라고 해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할때 요게 이제 이 파트에서 이제 우리가 해보는 거죠.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정치적 기능에 보게 되면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형평성을 증진시킨다는 얘기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하거나.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주거 서비스라는 게 가치제란 얘기죠. 그래서 정부는 만약에 시장에 개입할 때 가치제를 소비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맞는 표현이에요. 요 가치제라는 거는 정부가 시민이 시민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최소한 소비시켜줘야 되는 재화가 가치제인데, 교육 서비스, 의료 서비스, 주거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주로 이 주거 서비스를 얘기할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일정한 양의 주거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는 시장을 통해서는 해결이 어려우니까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해주는 예, 그런 정책 등을 쓸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또는 조세를 부과해서 소득 재분배를 유도한다든가,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든 예, 정치적 기능이고, 경제적 기능에서는 대표적으로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시장의 실패라는 건 결국 시장이 제 역할을 못해서 발생하는 게 시장의 실패거든요. 원래 시장 기구를 가격 기구라고 그래요. 가격을 매개로 생산과 소비가 원활하게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조정이 안 되는 거를 우리가 시장의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더라. 그러면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이 있다고 했을 때, 시장 개입 방법은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꾸준하게 언급이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시장 개입 방법을 보면 직접 개입이 있고 간접 개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개입은 정부가 시장에 직접 참여한다는 얘기는 시장 기능을 무시한다라고 봐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지만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직접 개입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고 간접 개입하는 방법을 또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시장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도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을 때, 종류는 기본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공영개발, 공공토지비축, 공공임대주택 이런 것들은 다 직접 개입에 해당이 된다. 공 들어간 애들. 그다음에 간접 개입은 각종 부담금이나 세금이라든가 금융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간접 개입이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자, 그런데 토지 이용 규제라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직접 개입도 간접 개입도 아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형태의 개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지역지구제라든가 각종 인허가에 관련된 것들 있죠. 토지거래 허가라든가 뭐 이런 제도가 들어오게 되면 직접 개입, 간접 개입이 아니라 토지용 규제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음에 직접 개입으로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라고 얘기했을 때, 공영개발과 토지용 규제가 들어오면 직접 개입은 아니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토지용 규제에 해당이 된다는 거. 그래서 직접 개입에 해당하는 것과 간접 개입에 해당하는 것은 반드시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 시험상에서 활용을 하니까.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스에 보면 정부의 실패라고 있어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죠? 예, 거꾸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시장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걸 적용하게 되면 시장에서 필요한 양보다 적은 양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정부가 이제 시장에 이제 개입을 했을 때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경우죠. 예, 그래서 시장의 이제 실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면 시장 실패의 원인이 있었을 때, 예, 시장 실패라는 것은 시장 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게 시장의 실패고요. 시장의 실패를 유발하는 원인이 있었을 때, 예, 원인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원인 안에 가게 되면요, 불완전 경쟁에 따른 문제도 있고요, 규모의 경제에 따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에서도 시장의 실패는 유발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이 나오는 거는 제목적인 수준만 언급이 되니까 시장 실패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 정도로 구별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정리해야 될 것은 이제 공공재하고 외부 효과가 있는데, 공공재라는 것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가 빠지면 틀리냐면 비가 빠지면 틀려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공공재가 공급이 됐을 때 시장에서의 선호도를 조사하면은 선호도가 낮게 나타나요. 없어도 된다. 예, 왜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뭐 거부 반응을 보이든 뭘 하든지 간에 공공재가 일단 공급이 되면 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나는 소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배제성에서 시장의 선호도를 조사하게 되면 항상 적은 양만 파악이 돼요. 그래서 이 시장 기구를 통해서 생산을 유도하게 되면 항상 과소 생산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적정한 양이 생산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과소 생산의 문제가 유발이 된다는 것까지 예,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아, 그 다음에 공공재를 공급하는 과정에서는 외부 효과가 유발이 될 수 있다는 거. 공공재라는 게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건 아니고요. 부정적인 효과도 유발할 수 있다. 예,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공공재의 기본적인 성격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외부 효과에 대한 게 시험에서 안 나온 지가 한 5, 6년 됐어요. 예, 그래서 외부 효과 관계는 이번에 갈 때는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외부 효과는 경제 주체의 행위가 어디를 통하지 않고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외부 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의의도 가끔씩 활용하니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외부 효과 중에서는 정의 외부 효과가 있는데요. 자, 정의 외부 효과는 다른 말로 우리가 외부 경제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대가를 서로 주고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통해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정의의 효과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의의 효과는 사적인 비용과 사회적 비용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이거는 사적 비용이 더 큰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에 의해서 시장이 공급이 되는 거니까 과소 생산의 문제가 있고요. 대신에 사적인 편익과 사회적 편익이 있으면 사회적 편익이 더 크게 만들어주는 게 정의의 효과죠. 근데 과소 생산에 따른 과소 소비의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는 이게 적정한 양이 생산이 되도록 각종 예를 들어서 혜택이라든가 보조금 또는 명예를 주면서 적정한 생산이 되게끔 유도를 해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의의 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더라.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 정의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주거지역 인근에 공원이 조성이 되면 해당 지역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고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예, 대신에 부의 외부 효과라고 얘기하는 것은 외부 불경제라고 얘기를 해요. 경제 주체 행위가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불리한 효과를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사적인 비용이 있고 사회적 비용이 있으면 사회적 비용을 더 크게 만들어줘요. 즉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크게 만들어주는 게
부의 효과예요. 그래서 정부의 규제가 없으면은 과대 생산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적인 편익과 사회적인 편익이 있으면 사적인 편익이 더 크기 때문에 과대 소비의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 강의할 때 설명했지만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를 생산할 때 자 정부가 오염물질을 배출 허용 기준이 있을 때 그거 이하로 배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 이하로 배출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 이하로 배출해도 오염된 물이에요. 예, 그러면 결국은 걔가 강으로 흘러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제 오염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그쪽에다가 다시 또 뭐를 정화시설을 또 설치해야 돼요. 그러면 그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은 생산자는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근데 결국은 개인이 제품을 생산해서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사회가 부담해야 될 비용을 더 늘려가는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비용까지도 누가 생산자가 일부 부담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규제를 가하게 되면 아 그러면 생산비의 부담이 커지니까 시장에 공급되는 양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과대 생산인데 정부가 규제를 하게 되면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까지 예,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외부 불경제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예, 초래하더라 이런 얘기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의의 외부 효과랑 관련되어 있는 이 경제 현상을 우리가 핀피 현상이라고 그러고요. 교재에도 우리가 나와 있지만 예, Please in my frontier라고 해서 우리 집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는 우리 집 앞마당도 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외부 불경제에는요. 님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not in my backyard라고 해서 예, 우리 집의 가치를 떨어질 수 있는 거는 우리 집 주변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 이기주의라고도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외부 효과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외부 효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여러 가지 법안을 통해서 행위를 통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코지의 정리 같이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또는 이 외부 효과를 해서 부의 효과, 그러니까 피해를 주는 기업과 피해를 받는 기업이 합병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존재하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기본적으로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할 때 특히 부의 외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쓰는 정책 수단 중에서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예요. 그게 이제 뒤편에 가게 되면 토지 정책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요 토지 정책에 대해서 해보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정부가 토지 정책을 펼칠 때는요. 목표를 가지고 토지 정책을 펼친다는 얘기죠. 그러면 토지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목적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토지 시장도 불안전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불안전한 시장이니까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거기 언급이 되어 있지만 시장 실패로 발생하는 부의 외부 효과의 조정과 공공재로서의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죠? 예,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밑에 가면 토지 정책 수단이라고 나오죠. 예, 그래서 토지 정책 수단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예, 지역지구제예요. 그러면 이 지역지구제라는 걸 시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목적이 뭐냐? 그게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조정하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정부는 지역지구제를 그래서 거기에 보면 부의 외부 효과의 제거 및 감소와 토지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더라.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토지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걸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고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거는 세대 내의 형평성과 세대 간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우리 후손들 건데 우리가 미리 땡겨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모든 용도를 다 지정하거나 다 써버리게 되면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는 지금 보존의 목적으로 해놓고 우리 후손들이 쓰게끔 요거는 개발의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하자 이런 식으로 개발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지속가능한 개발의 요건이다.
예, 그래서 이제 지역지구제에 따른 단기와 장기 효과는 근래에는 거의 언급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지역지구제의 문제점에 보면 독점 문제가 있죠. 예, 그러니까 선점을 했었을 때,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을 때, 예, 이것도 아직은 이제 언급이 된 적은 없고요. 예, 우리나라 지역지구제 문제점 중에서 보면은요, 디귿의 현실 토지용에 대한 경직성과 용도 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했을 때, 용도 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할 수 있는 제도가 개발권 양도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고전에 우리가 박스에 보시면 토지 적성 평가 제도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적성 평가 제도는 개발과 보존의 논리가 충돌이 됐을 때 이걸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도가 토지 적성 평가 제도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용어에서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역지구제에서 쓸 때 우리가 목적은 이렇게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지용 규제에 따르는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예. 왜냐하면 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과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사람들은 형평성 논리를 따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개발권 양도제죠. 예, 근데 개발권 양도제라는 거는 용어는 일단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현재 우리나라에는 시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개발지역과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보전지역 토지 소유자들이 입게 되는 손실을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금전으로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있는 손실에 대해서 개발권을 발급해 주는 거죠. 대신에 그 개발권을 개발지역의 개발업자하고 거래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가 개발권 양도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개발권 양도 제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공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직접적인 비용 부담 없이 규제에 따르는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요. 그런데 문제점에 대한 것은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원래는 여기가 주거지역이면요. 여기는 원래 용적률을 500%를 줬었는데 정부가 규제를 해서 100%밖에는 사용을 못해요. 그러면 400%의 공간을 활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실이 발생할 거고요. 이 손실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정부가 뭐를 발급해 주냐면 개발권을 발급을 해 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쪽에 상업지역이 있는데 상업지역의 원래 용적률은 900%인데 정부는 이거 500% 이상은 못하도록, 그죠? 예, 요렇게 막아버린 거죠. 그러면 나머지 400%의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면 토지 가격이 비싼 곳에서는 큰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발급해준 개발권을 얘네가 사들이면은 이 공간만큼을 추가적으로 개발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개발해서 얻는 이익으로서 이 사람들이 입은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요거 이상은 짓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발권을 사들이면 추가로 개발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과밀 개발이라든가 난개발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로 하면서도 시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개발권 양도제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시행 중이지 않은 제도다. 예. 이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예. 그 다음에 토지 정책 수단의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토지 은행 제도예요. 토지 은행 제도라는 건 토지 비축 제도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사전에 미리 토지를 비축해 놓는 거죠. 미래에 요 지역이 도시가 성장하게 되면 또는 미래에 주거 지역이 예를 들어서 노후되거나 낙후됐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주거 지역이 필요했을 때 그때 그 주거지로 쓰기 위해서 미리 이 토지를 사서 비축하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제도적으로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제도를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면은요, 목적 중에 하나가 공공용지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어요. 그죠? 예. 정부가 미리 사서 비축했으니까. 그리고 필요할 때 적절하게 공급도 해줄 수가 있고. 예, 그래서 토지 시장의 수급 조절을 통한 지가 안정이죠.
그럼 대부분 그 토지에서 주거를 조성하게 되면 저소득층의 주거 분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게 우선일 테니까 저소득층의 주거 안전 있죠? 이 안정, 예, 이런 거를 꾀할 수 있다는 게 예, 그게 목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에 대한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얘는 토지를 선점한 거잖아요. 위치를 선점했기 때문에 토지 보상 문제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토지를 개발할 때 무계획적인 개발보다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사서 비축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요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토지 비축 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토지 비축 계획은 10년 단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돼 있고 그렇게 해서 비축한 토지 있죠. 토지는 누가 관리하냐면 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거. 네,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런데 토지를 사서 비축하는 과정에서 제도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68페이지 하단 중간 박스에 있는 토지선매제도예요. 그러니까 토지선매제도라는 것은요. 아,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토지거래 계약에 허가 신청이 있을 때 공익 목적을 위해서 사적 거래에 우선해서 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들이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 지역에 있는데 이 토지가 필요한 토지예요. 공공 개발하기 위해서. 근데 소유자인 A는 이 토지를 당장 매각할 의사가 없어요. 예, 그러면 여기 있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LH공사 등을 갖다가 선매자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A가 만약에 B하고 개인 간의 거래를 할 때는 허가 신청을 내거든요. 거래하겠다고. 그러면 개인 간의 거래에 앞서서 얘네가 우선 협상을 통해서 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매수할 때는 협의 매수가 원칙이라는 거. 강제 수용이 아니라. 그래서 원래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를 원래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강제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협의 매수해야 된다는 것을 예,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토지은행 제도와 또 토지 선매 제도에 대한 용어까지도 같이 정리는 해두셔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68페이지 하단에 가면 제목만 나와 있는데 환지 방식하고요. 그 다음에 수용 방식이 있어요. 여기에서 용어는 우리가 환지 방식에 대해서 네, 요거는 도시개발사업 있죠. 예, 도시개발사업에서의 환지 방식은 도시 주변의 미개발 토지를 예, 구획정리해서 이용도가 높은 토지로 바꿔주는 걸 우리가 환지 방식이고 환지 방식은 신개발 방식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원래 있던 토지를 이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해 주는 방식인데 요거는 우리가 개발 쪽에서도 다시 언급이 돼요. 예, 거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정리를 또 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기본적인 예전에는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라고도 얘기를 했던 방식이죠. 예, 그리고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라고 돼 있어요.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한 3년 전에 시험에는 물가 상승률을 초과해서 그래서 틀리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불로소득이죠.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할 때 그때 부과하는 게 개발부담금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공개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토지공개념 안에서 예전에 3대 법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할 때 설명해 드렸지만 택지 소유 상한제하고 토지 초과 이득세제 예, 이거는 헌재에 의해서 다 폐기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개발부담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언제 활용하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 예, 이런 거를 구분하라고 그럴 때 단골로 들어오는 거니까 같이 기억은 해두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정도를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주택정책이죠. 자, 근데 요 주택정책에서는요, 자, 우리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할 때, 자,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할 때,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임대주택정책이에요.
그래서 임대주택 정책은 꾸준히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데 임대주택 정책 안에서 임대료 규제라는 거는 시장에서 임대주택의 공급을 줄어들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예. 그래서 임대료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았을 때 효과가 발생하고요. 반대 경우에는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도 단기와 장기로 나누게 되면요. 단기에는 임대료가 하락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왜냐하면은 임대료 규제를 통해서 임대업자들이 임대료 수입이 줄어들더라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갑자기 그 사업을 접거나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한 경우죠. 예, 그래서 단계는 임대료 하락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임대료 하락 효과가 커지기 위해서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 이런 얘기고요. 대신에 장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임대 수입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러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초과 수요 문제가 발생할 거고요. 임대주택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거고 예, 그 다음에 암시장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임차자들의 주거 이동을 제한하는 문제가 예, 발생하게 되는 것이 임대료 규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 규제에서는 조금 많이 물어보니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에 대한 부분이 주어져 있을 때 문제 보시면은 임대 아파트의 수요 함수가 1400-2P고요. 공급 함수가 200+4P라고 했을 때 이때 정부가 아파트 임대료를 150만으로 규제했을 때 이 규제 하에서 시장의 초과 수요 또는 초과 공급 상황과 그 수량에 대해서 물어봤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 구성이 됐을 때 기본적으로 수요 함수는 1400-2P고요. 예, 공급 함수는 이제 예, 200+4P라고 그랬을 때 예, 그러면 먼저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내용을 보면은 부호는 부호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묶으면 되니까 1400에서 200을 뺀 게 4P에다가 2P를 더한 것과 같으니까 6P가 빼면은 1200이죠. 예, 1200이면 P는 얼마냐면 260이니까 그죠? 예, 6으로 나누게 되면 예, 그러면 얘가 200만 원이 되겠죠. 양변을 6으로 나누니까. 그러면 규제 전에 가격은 200이었는데 정부가 150으로 규제했다는 얘기니까 시장 임대료 시장 가격 이하로 규제했다는 얘기죠. 예, 그랬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150을 놓고 계산하게 되면요. 이렇게 바뀌겠죠. 2 곱하기 150이면 30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요량이 얼마냐면 1400에 300 빼면 1100이 나오겠죠. 예, 그러면 공급에 대한 거는 보면은 200+4P란 얘기죠. 예, 이게 곱하기 150이면은 600이 나오겠죠. 그럼 이게 800이겠죠. 예. 그러면 얘를 규제하게 되면 초과 수요가 300이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300만큼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죠. 얘가 이제 우리가 대입을 하게 되면 400은 1000이란 얘기죠. 예. 그러면 요런 얘기죠. 이 상태가 주어져 있을 때 원래 시장 가격이 200이고요. 얘가 1000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정부가 얘를 통제하는 거죠. 얼마로? 150으로. 150으로 통제했더니 수요는 1100으로 늘어났고요. 공급은 800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300만큼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물어보는 과정이죠. 근데 이게 예전에 시험에서 이렇게 임대료 규제 등에서 출제했던 선례가 있는데 두 번 정도 나오고 끝났었어요. 예, 근데 나중에 혹시 추가로 이 상태에서 혹시 만약에 암시장에 대한 가격을 구하라고 그랬을 때는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은 800을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800이냐면 수요는 1100이지만 실제로 거래되는 건 800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요량에 대한 부분에 있었을 때 이렇게 빼서 수요량이 이거를 1100으로 놓으면 안 되고 얘를 800으로 놓고 계산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1400에서 800을 빼면 600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00이 2P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 600이 6P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유도하는 개념이니까
이제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과연 여기에다 한 문제를 써야 될까? 뭐 그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규제하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정책론에 들어와서 임대주택의 정책, 그 중에서도 임대료 규제에 대한 내용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본 거죠. 다음 주의 시간에는 임대료 보조제도, 임대주택, 공공주택정책, 그리고 조세정책을 거쳐서 투자론, 이런 순서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될 예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거를 토대로 해서 제목을 딱 띄워놓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적인 내용, 선생님 지금 뭐 이거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얘네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중요하다는데 내가 쭉 연상했을 때 그게 떠오르고 있는지 정리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수업은 정책론에서 임대주택 정책, 그 안에서도 임대료 규제에 대한 내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